근대 프랑스에는 이 커피와 차를 함께 마시며 정치를 토론하는 이 일명 살롱 문화라는 게 있었습니다. 북한에도 최근 상류층 사회에선 이렇게 비슷한 문화가 생겨났다는데 이 즐기는 게 좀 다릅니다. 커피나 차가 아니라 필로폰이랍니다. 이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. 김정일, 김정은 측근 자제들의 모임인 봉화조. 사우나, 당구장, 노래방에서 밤새도록 즐기는 걸로 유명합니다. 그런데 이들이 요즘 새로운 취미에 흠뻑 빠졌습니다. 대부분 마약을 해요. 네, 필로폰. 네, 그게 좀 최근에 최대 줄길거리로 이제 상류층의 그 간부들이 끼리끼리 모여서. 2000년대 들어오면서 상류층을 중심으로 필로폰을 집단적으로 즐기기 시작했고 이 자리에 애인을 데려오기도 합니다. 애인들 이제 또 한 명씩 또 와서 힘 없거나 돈이 없는 그런 집안의 여성들. 뭐 모란봉 같다. 그것이 이제 이름만 바꿨을 뿐 기쁨들은 뭐 영원히 없어진 건 아니죠, 실은. 마약 1g을 사려면 북한 돈 5만 원이 필요한데 권력층은 제조에 관련이 돼 공짜로 구할 수 있습니다. 마약을 제대로 팔면 이제 또 큰 돈이 되지 않습니까? 네. 고위층과 고위층과 연계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제 굵직굵직한 이제 사업을 이제 최고위층도 이런 사실을 알지만 충성심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김부자 체제는 사실 주민들 먹고 사는 데 크게 관심이 없어요. 체제 유지가 가장 급선무거든요. 한편 칼기 폭파 사건을 일으킨 김현희 씨는 북한이 일본에 납북자들이 죽었다고 통보한 건 대부분 날조라며 납치된 일본인 다구치 야에코와 요코타 메구미가 살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북한 상류층의 방탕한 생활상과 납치 공작 증언은 오늘 밤 9시 북한 사이드 스토리에서 방영합니다. TV조선 신은서입니다.